이렇게 나가네? 구조가?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면 뭐냐면 보통은 이 호스가 배수구가 여기가 이 꽂혀 있으면 이 뭐 있어? 여기서 뺀 거. 여기 있잖아요. 이 호스가 보통은 이렇게 꽂혀 있으면 배수구가 바로 이 앞에 있어요. 되게 근데 자 여기는 어디에 있냐 보시면 약간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안쪽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팔이 닿을 수가 없잖아요. 꺾여, 이게 안 되잖아요. 팔이 닿아봐, 여기도 깔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여기 타고 가면 웬만한 여기 자국 그거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뒤에 있어. 문제는 뭐야? 뚫는 것도 뚫는 거지만, 욕조를 드러내는 게 가장 편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욕조를 못 드러내요. 왜? 여기는 욕조를 놓고 타일 작업을 했어. 보시면, 저희가 여기 미리 다 따보거든요. 욕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 다 타일이. 얘도 그렇고 에이프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욕조 넣고 나중에 해를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조를 부실 수밖에 없어. 이걸 해결하려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여기를 따보고 여기를 따보는 방법 여기를 따서 팔을 최대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여기랑 속이랑 아니죠. 여기 막혀있죠. 보시면 여기 따면 좋죠. 저희도 근데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바닥은 여기 공구리 이렇게 막혀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 여기는 아예 바닥, 여기는 바닥에 그냥 밀착되어 있는 거고, 여기만 떠 있는 거예요. 해봐야죠. 그렇게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 되는 거.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해결해 볼게요, 예. 뭐, 이제 와서 참 시공사 책임이 그렇죠. 예. 1, 2년밖에 안 됐다면 그겠죠. 안에 있었던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물이 아 그동안 와 이렇게 물기로 아니 아래층에 물이 안 떨어진 듯이 방송상 또 잘해놨네. 방송상 AFM이네 AFM. 야 방송상 내 자랑을 해야겠다. 야 아 세상에 이렇게 이게 지금 1, 2년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네? 그동안 이 쌓인 물이 세상에 누수 안 된 게 참. 예. 네. 이게 잠깐만. 늘 이 화장실 이것 때문에. 아이고 오늘 오늘로써 그동안
2006년이야? 그러면 15년, 16년. 16년 암덩어리 오늘 제거했습니다. 아, 제거됐어요? 예. 아, 돌멩이 나왔어요? 예, 이따 물병지. 아, 손이 닿았어요? 아이고, 나는 지금 저거 안 닿으면 어떡해. 아유, 이렇게 한 바퀴. 그래도 다행히 팔이 제가 좀 길어요. 이거는 찌를 거 붙이면은 그렇게 피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문제 생기면 여기만 이렇게 칼로 오리려서 다시 따면 돼요. 얘는. 네. 뿌, 네. 잠깐만. 오케이. 어이. 어 됐어. 트랩 깨끗하다. 봐봐. 이거 선 찍어. 이 트랩 뚜껑이야. 야, 놓고 찍어. 놓고. 놓고. 네, 다른 분 동네도 어차피 제가 갔어야 돼. 예. 여기 바닥으로 다 나왔어요. 아, 막혀서 못 나갔으니까. 그동안 물 빠진 게. 예. 가해 주세요. 보세요, 여기 다 묻은 거. 호수가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겉으로 나간 거죠. 정확하게 딱 나간 거. 정프랑 구멍 뚫은 거. 이거 왜, 이거요? 왜 뚫었어요? 물이 안 내려왔다는데, 물이 안 내려왔다고. 어? 이거 밑으로 물 안 샜나? 아니, 뭔가 있다 그렇지 않아, 아까. 이거 이따 제가 내려갖고 실리콘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유콘 나중에 이거 유콘 주세요. 뭔가 있네. 나 그렇죠 하드나 이거 보면서 여기 이게 아이고 방수층에다 그냥 구멍 뚫어버렸네. 아이고야 여기다 이따 제 실리콘 바를게요. 됐으면 오늘은 네. 오늘은 피하세요. 예, 됐으면 욕조 안 해도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예. 오랜만에 네. 아, 아, 예, 내일이라도 내일. 예, 그 욕심이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만 참으세요. 하루니까. 실리콘이 장력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하중을 내 돌려요. 예, 그리고 아. 샤워할 때나 여기는 들어가지만 안 돼요. 예,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 여기 앞쪽에.
들어가도 여기만 밟으셔야 돼요. 요거, 요거 앞까지만. 여기는 밑에가 공구리로 받치는 힘이 있는데 얘는 좀 떠있어요. 허공에. 그러면 빨래 하신다고 하다가 여기 배수구 이거 많이 깨트리게 돼요. 네, 발로 밟으셔가지고. 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 앞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도 뒤에 있을 텐데.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배수구 그러다가 많이 깨져요. 예, 아니 그 깨져 또 뭐 신축도 깨진 분 많아요. 예, 애들 막 뛰어놀다가 어디 있는